안녕하세요, 영차입니다. 많은 분이 다이어트를 성공한 뒤에 요요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량한 체중을 2년간 유지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단 0.5%. 그 말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건 더 힘들단 소리죠. 저는 50kg를 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요요가 안 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2년간 요요가 안 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0.5%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요요가 오는 이유는 대부분 많이 빼거나 빨리 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0kg를 반년 정도 만에 뺐으니까 빠르게 많이 뺀 거죠. 제 생각에 요요는 빨리 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빼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요가 오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던 걸 멈춰서 그래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린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아마 식단을 하겠죠. 한 끼에 400이든 500이든 칼로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몇 끼를 먹든 규칙적으로 먹을 거란 말이에요. 다이어트 전에는 이렇게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지도 않았을 거고 규칙적으로 먹지도 않았겠죠. 물론 가끔씩 치팅도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식단을 유지하는 기조를 쭉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안 하던 거라니까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식단도 식단이지만 당연히 운동도 해야겠죠. 전 운동과 식단 중에 식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헬스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꼭 헬스를 해야 살이 빠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면 뭐든 상관없거든요. 나는 등산을 좋아해. 그러면 등산을 하면 됩니다. 등산도 운동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나는 밖에 나가서 경치 보는 걸 좋아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죠.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집 근처를 뛰거나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죠. 운동의 종류는 뭐를 하든 상관없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안 하던 걸 하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식단이랑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목표한 체중에 딱 도달을 했어.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서 살을 뺀 거죠. 식단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다가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표했던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는 분도 있겠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각자 원하던 걸 했다. 그러면 보통은 운동이나 식단 둘 중 하나를 안 하거나 둘 다 안 합니다. 안 하던 걸 해서 살을 뺐는데 안 하던 걸 다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평생 식단을 하고 운동을 매일 해야만 요요가 안 오는 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요요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요요가 오는 큰 틀은 말해드렸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요가 안 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사량을 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면 저보다는 얘가 당연히 대사량이 더 높겠죠. 체중이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카니발보다는 티코가 당연히 연비가 더 좋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건 체중을 점점 줄여가는 작업이죠. 자, 이제 이 500ml의 물을 치킨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컵을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의 대사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절대 넘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컵은 하루에 1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의 대사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500ml 물을 부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옆으로 넘쳐 흐르죠?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같은 걸 먹더라도 대사량이 낮으면 쉽게 살이 찌고 요요도 금방 오는 거죠. 그러면 낮아진 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다시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이어트가 딱 끝났을 때 여러분 각자가 먹는 칼로리가 있을 거예요. 1000일 수도 있고 2000일 수도 있겠죠. 평생 그 칼로리만 먹고 산다면 다시는 살이 찔 일이 없겠지만 평생 그 칼로리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먹고 있는 칼로리에서 조금씩 섭취 칼로리를 늘려가면서 몸이 그 칼로리에 적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갑자기 너무 많은 칼로리를 한 번에 늘려버리면 당연히 요요가 오겠죠. 다음은 아까 제가 얘보다 대사량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가만히 있는다는 전제하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얘보단 제가 들 수 있는 무게도 훨씬 높을 거고 할 수 있는 개수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20kg를 10번 들 수 있으면 200kg지만 100kg를 10번 들 수 있다면 1000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도
운동량도 많아질 거고 자연스럽게 대사량도 올라가게 되겠죠. 요요가 안 오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식단이나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괜히 작심삼일이겠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당연히 칼로리를 계산해가면서 식단을 하는 것보단 누구나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운동도 하러 가기 싫고 가서도 하기 싫거든요.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커버해주는 게 바로 습관이거든요.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방학이 끝난 직후에는 학교 가기 되게 싫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가버릇하면 괜찮아지죠. 다이어트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운동하러 가는 것도 엄청 힘들고 칼로리를 따져가면서 식단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하고 반복이 습관이 되니까 어느샌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습관이 될 때까지가 힘든 거지 습관만 되면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확실히 처음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요요가 안 오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1년 365일 내내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순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참고 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거지 진짜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다시 요요가 올 테니까. 제 생각에 다이어트나 유지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게 먹었으면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했으면 다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조금 쪘다 싶으면 식단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유지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굶어야 돼. 소스 닭가슴살은 당류가 들어가는데 먹어도 될까? 아 이건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 목표 체중까지 어찌어찌 도달한다고 해도 다시는 다이어트를 쳐다보기도 싫겠죠. 그러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폭주하게 될 거고 당연히 요요가 오게 되겠죠. 요요가 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또다시 요요가 오고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다이어트를 그림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림자가 길어질 때도 있고 그림자가 짧아질 때도 있지만 그림자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관리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요가 안 오게 하는 마지막 방법은 항상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성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거든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유지할 때도 굶어야 되고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유지할 때도 잘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2주 동안 단식도 해봤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단식하고 난 다음부턴 쭉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오니까 잘 먹어야 되는 항상성이 만들어진 거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엔 이렇게 안 먹으면 살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지금 몸무게에 다시 세팅이 맞춰져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후에 어떻게 해야 요요가 안 오는지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로 얻은 자신감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은 없겠지.